하고 싶었지만 왜냐면 질 싸움도 이기고 이길 싸움은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요. 이게 기본. 자, 제가 세트 해볼게요. 아, 오케이.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이거를 익혀놓으면은 진짜로 솔랭에서 좀 쓸 수 있을 거예요, 이 정도면. 좀 될 것 같은데? 세트를 이기진 못할 것 같아. 아니요, 이겨야 돼요, 이거 하면은. 이렇게 하면 세트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. 아니, 세트는 이기는데 만당님 세트는 못 이겨요. 네, 이건 제가 세트해도 완벽하게 한 플레이 하시면은 제가 못 이겨요. 이길 방법이 없어요, 이거는. 네. 오케이. 혹시 제 상대법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없으시고. 볼베고야. 자, 일단은 세트가 1렙대 라인을 먹습니다. 그러면은 볼베는 어떻게 되죠? 3렙까지는 라인 받아 먹다가 4렙 되면 그때부터 싸워요. 그렇죠. 네. 딜교 타이밍은 언제? 세트가 미니언 먹으러 올 때. 그렇죠. 정확해요. 미니언 네. 제가 CS 먹을 때 스킬 쓰세요. 네. 아이고. 잠깐만. 이거 만화가 없네 근데. 그래요. 큰일 난 거예요 이제.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다시. 네. 제가 볼베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서로 체력 비슷하죠? 네. 이러면 이제 Z가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알고 있으니까 못 먹겠다. 야, 알고 있으니까 못 먹겠네. 와, 씨. 뭐야? 나 왜 일치 안 들었냐? 어잉? 준비물을 놓고 오셨네. 근데. 잠깐만. 일단 이거 미안해요. 내가 이거 일치 안 들은 거 까먹었네. 완벽한 예시는 아니었는데 혹시 조금 느낌 아시겠나요? 혹시 이거? 네. 이번에 제가 세트 할게요. 네. 만당님 세트 딸 때까지 하는 건가요? 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크린그리네 이걸로. 오각형. 사각형. 잘 그리죠. 이거 고수인데? 저 이거 세트하면 자주 해요. 세트 꿀팁. 삼각형. 어이없어. 거의 없어. 자, 이제 딜 교환의 시간이 왔습니다. 넵. 세트가 CS 먹을 때? 아이고. 너무 아픈데요. 유치가 키고 W 물어야죠. 방금 그랬어야 하는 타이밍이구나. 네. 그러면 이겨요. 그러면. 이러면 이제 영원히 못 이겨요. 아, 그래요? 네.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? 어떻게 되나? 네. 영원히 못 이겨요. 그러면. 그러겠다. 네. 그러네. 아까 그 타이밍에서 무조건 유치화를 켜야 되네. 다시. 오케이. 다시. 거기서 유치 안 켜면 영원히 못 이기는 거예요, 세트를. 오케이. 키가 후킥 깎인다고 당황할 게 아니라 본인이 유리하고 상대가 약한 타이밍을 다 알아야 돼요. 와, 진짜 교수님 같다. 원래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와, 근데 진짜 귀에 쏙쏙. 이제 또 사실 제가 확인 한번 했거든요. 저 재밌게 아니라 진짜 강의하는데 괜찮냐고. 맞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재밌어요. 원래 실력 느는 거 재밌어요. 인정. 잘하는 게 제일 재밌지. 자, 파이팅. 그 타이밍 왔다. 얼씨구 하면서 빼는데 네 다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. 드디어 되는 거예요. 저는 절대 못 이겨요 이 상황. 와, 드디어 3투 1.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. 어떻게 파괴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구나 이거는. 자,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. 네. 근접 챔피언이 나오리라 믿고 게임 한 판 더 하기랑. 네. 원거리 챔피언 상대법 미리 익혀놓기. 원거리를 익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좋아요. 아주 훌륭합니다.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. 정답을 찾았다. 자, 이번에는 일단 퀸으로 한번 그냥 상대를 해볼게요. 퀸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. 제가 또 시즌 3 때 퀸 장인이었었는데. 좋습니다. 본능적으로 해보세요 한번. 라인 너무 크니까 원거리까지 다 맡겼었죠 일을. 맞는구나. 그리고 또 이렇게 원거리를 한번 싹 이렇게 피를 깎아놓으면은
파워에 박혔을 때 이 한 번으로 다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다 했고. 자, 지금 서로 피가 없죠? 네. 저는 유차를 썼고 T는 전배를 썼어요. 그쵸? 이 상황에 제가 집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? 집을 갔다 오면? T는 텔이 없어요. 그쵸. 네, 그리고 아, 그러면은... 유차랑 전멸이랑 쿨타임이 뭐가 더 짧아요? 유차가 짧죠. 네, 그럼 다음 유차 타이밍에 T는 죽는 거예요. 아... 진 거예요, 이게 그냥. 이게 진 거예요, T는. 이러면은 또 T는... 어? 이러면은 집 가야 되고. 그럼 라인은 어떻게 됐죠? 큰일 났죠. 그러면은 아하! 라인이 망했네. 아. 네. 이게 볼베가 이긴 거예요. 이거는 킬을 못 받았는데. 아. 이게 이긴 겁니다. 그러네. 게임적으로 이기네. 솔킬이 문제가 그러면 아니라. 이제 뭐 경험치 손해 보고 라인 손해 보고 킬 단 거나 마찬가지예요, 이거는. 그쵸.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한번 봅시다. 어, 나 6렙 찍히는 순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아이고. 잠깐만 안 맞은 것 같은데? 맞았어요. 네, 이렇게 뭐지? 죽는 거죠. 레벨 밀리고 전멸 없고 뭐 어차피 잘 살았어도 제가 유치하고 돌면 죽었겠죠. 그렇죠. 저는 그냥 그 시점에 지는 게 확정이에요. 잘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니까 이긴 거고. 형지, 자 볼베는 네. 이때 왜 뛰어갔을까요? 킬각이 이니까 뛰어가겠죠 당연히. 그렇죠. 근데 더 자세한 이유가 있어요. 왜 하필 이때일까요? 혹시 아시나요? 어? 뭐지? 모르겠어요. 퀸이 볼베한테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평소에 내줄 때는 평타 칠 때겠죠? 네, 그렇죠. 퀸이 패시브를 때리면 이속이 늘어나요. 그렇죠. 패시브 쓰고 이속이 아, 꺼졌을 때 제가 그리고 평타를 맞았을 때 가요. 퀸은 이속 증가에 시간이 없죠. 여기까지 이해됐나요? 네. 네. 게임을 할 때 그다음에 게임할 때 막 퀸을 뛰어가면서 W 미리 눌러놓으니까 퀸 못 때리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? 네네네. 네. 이미 죽고 또 혼내주죠. 아 잠깐만 퀸을 못 맞췄네. 방금 제가 W 너무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킹이랑 싸울 때는 일부러 써야 돼요. 그러면 이속은 그대로 남아있고 Q를 한 번 더 써요.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? 맞아 맞아 헐 네밍에 쓰고 들어와서 Q를 안 썼는데 공중제이 맞으니까 Q가 끊겼고 Q가 다시 쿨이 도니까 또 쓴 거구나. 그렇죠. 이거는 공식이에요. 아 그러네. 피가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데 CC를 피할 방법이 없는 챔피언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일부러 Q가 끊겨야 돼요. 와. 네, 여기까지가 원거리 잡는 법이에요. 와, 16분 동안 1대1 했던 그 사이에 이런 근거가 다 숨어있는데 좀 신기하다. 와, 대박이네. 이것도 성공할 때까지 하나요? 당연하죠. 뭐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어도 이러면 실력은 금방 늡니다. 아니에요, 재밌습니다 선생님. 저도 재밌어요. 자 이제 킬각 보시면 돼요. 네. 이렇게 하나요? 네. 패시브 빠지면? 아 아이고 이거 큐 터뜨리면 안 됐는데. 맞아요. 지금 아이고. W를 안 써서 제가 턴을 맞아버린 거예요. 지금. 그러니까. 유치아도 없어서 이제 선생님은 죽었어요. 하루 종일 그냥 처음부터 맞다가 게임 끝나는 거예요.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죠. 오케이 다시. 맞다. 네 지금 퀸도 나보다 잘하셔가지고. 적은 어딨어. 긴장된다. 자 이제 패시브 총 다 치고. 패시브 이속 빠지면. 한 캠. 넣으시고. 체크. 가면서 아이고 어 맞아 근데 여기서 이건 절대 못 잡는 게 맞아. 거예요. 맞아 맞아 불 빠지는 게 맞아. 그리고 이제 퀸이 딱 보이면은 그냥 집 갔다 오면 돼요. 네. 그럼 이제 6렙 찍고 바로 뛰어오면 무조건 잡아요. 네. 대신에 이제 그게 없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근데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. 네. 오시고 6렙 찍었네. 하고 또 다시 쓰고
와! 잘했어요. 휴. 이제 여기까지. 근접 챔피언 킬 따는 법이랑 원거리 챔피언 킬 따는 법 하나씩 배웠어요. 오케이. 일전으로 갑시다. 아, 이제 전 무적인가요? 네, 무적이에요. 오케이. 상대 정글만 안 오면. 아. 실전에는 정글이란 변수가 존재하지. 노란님. 선생님 현솔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? 라인이 달라서 만날 일 없을 듯.